오늘 루시가 들려줄 이야기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. 다 함께 놀아봐요. 신나게 즐겁게. 캐르치비. 월월월월월. 얘들아 얘들아,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? 너는 아주 귀엽고 상냥한 아이가 널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. 나는 새로 가게 될 집에 고양이 인형만 없었으면 좋겠어. 나는 있잖아. 저기 얘들아 안녕. 좋은 아침이야. 아? 저 인형은 뭐야? 글쎄, 입도 삐뚤어졌는데. 너희들은 새로 와서 잘 모르지? 저 인형 엄청 오래됐어. 그런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. 왜? 아? 그럼 너도 한참 동안 주인을 못 만났단 얘기 아니야? 뭐? 아니거든. 난 오늘 새 주인을 만날 거야. 흥. 야, 얘들아, 얘들아.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. 다들 조용, 조용. 아, 그럼 난 제일 귀여운 포즈로. 얍. 우와, 귀여워. 엄마, 엄마. 저 이 분홍색 토끼 인형 사주세요. 여전히 분홍색을 제일 좋아하네. 알았어, 알았어. 나 새 주인을 만난 것 같아. 얘들아, 반가웠어. 안녕. 털도 복슬복슬하고 우리 민수가 정말 좋아하겠는데. 좋아, 이 인형으로 사가야겠어. 얘들아, 나도 가는 것 같아. 안녕. 우와, 노랗고 조그맣고 진짜 귀엽다. 미아가,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재밌게 놀자. 나도 드디어 주인이 생긴 건가 봐. 얘들아, 안녕. 역시 오늘도 나만 빼고 하나 둘씩 새 주인을 만났잖아. 나도 오늘은 새 주인을 만날 것 같은데. 난 잘 모르겠어. 내 생각에도 그래. 뭐, 너 별로 예쁘게 생기진 않았잖아. 어머어머, 예전에 우리가 키우던 두부랑 똑 닮았네. 수진이가 엄청 좋아하겠어. 어린이날 선물은 이걸로 사줘야겠다. 거봐, 나도 갈게. 안녕. 역시 오늘도 나 혼자 남았잖아. 이럴 줄 알았어. 난 낡았고 오래됐고 입도 삐뚤어져 있잖아.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. 빼꼼.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거지? 이게 무슨 소리야? 누구야? 못 보던 인형인데? 안녕. 눈이 없잖아. 안녕. 그런데 진짜 넌 누구야? 난 이 가게에 있은 지 한참 됐는데 넌 처음 보는데. 난 여기서 파는 인형이 아니야. 원래는 나도 지인이 있었어. 그런데 이 가게에서 새 인형을 사자마자 날 여기에 버려두고 갔어. 정말 슬펐겠다. 어쩔 수 없지. 난 너무 낡았고 눈도 하나 없는걸. 난 눈 한쪽이 잘 안 보이잖아. 그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인형이랑 부딪힐 때도 있어. 그럴 때마다 다른 인형들이 나한테 엄청 화를 냈어. 나처럼 눈이 불편한 인형은 돌아다니면 안 된대. 그래서 숨어서만 지냈어. 그러다가 누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본 거야. 그랬구나. 나도 너랑 비슷해. 낡았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입은 삐뚤어져 있어. 다른 인형들도 나랑 잘 이야기해주지 않아. 사람들은 예쁘고 바르게 생긴 것만 좋아하잖아. 나도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? 잠깐만.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. 난 숨어 있을게. 오늘은 인형이 다 팔렸잖아. 이거밖에 안 남았네. 낡았고 입도 삐뚤어졌고. 어차피 너도 날 데려가지 않을 거잖아. 사실은 날 데려가줬으면 좋겠어.
그런데 넌 나랑 좀 닮았다. 나도 다리 한쪽이 불편하거든. 너도 너랑 놀아줄 친구를 만나지 못했겠지? 하지만 괜찮아. 이제부터는 내가 신나고 재밌게 놀아줄게.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. 엄마, 저 인형으로 할래요. 낡았고 입도 삐뚤어졌는데 다른 예쁜 인형을 고르지 그러니. 엄마도 참. 제가 다리가 불편해도 다른 친구들이랑 하나도 다를 건 없다고 한 건 엄마잖아요. 전 인형이 좋아요. 이걸로 할래요. 자, 나랑 같이 가자. 안녕. 진짜 다행이다. 잘 가. 곰인형은 새 친구랑 잘 지내고 있겠지. 부럽다. 나도 누군가 데려가 줄까?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. 우와, 특이하게 생긴 인형이네. 그런데 눈이 하나 없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고쳐줄게. 나도 드디어 새 친구를 만났어. 자, 우리 집에 가자. 오늘 루시의 이야기 재밌었나요?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인형이 가장 소중한지 루시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안녕!